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여러분,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해석 능력을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 해석 능력이 있어도 단어를 몰라요. 그럼 뭐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능력과 그 다음에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face가 명사로서는 얼굴이고요. 동사로서는 직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head가 머리죠, 머리.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뭐뭐로 향하다. hand가 손입니다. 근데 동사로서 뭐뭐를 건네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어는 단어가 하나의 뜻이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동사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부사로 쓰였다, 형사로 쓰였다. 우리는 이렇게 문장에서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 이렇게 변환된 것을 우리는 품사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품사의 전환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품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품사를 주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네 가지 품사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뭐 전치사는 누구든지 다알것 같고요.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는 이렇게 니은으로 또는 으로 끝나는 게 형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사는 받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단에 받침이 없죠. 그럼 이걸 부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사의 뜻,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이렇게 형사로 끝나는 것보다 니은이다. 이렇게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오품사를 주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명사로도 쓰인 것이, 여러분, 형용사로도 쓰여요. 형용사로도 쓰인 것이 뭐예요?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특히 이 명사로도 쓰이는 것이 동사로도 상당히 잘 쓰이죠. 이것을 우리는 품사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즉, 명사로 쓰인 것이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인 것이 부사로도 쓰이고, 우리는 이것을 품사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리.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남자. 명사 대하 이제 뭐뭐 하고 있느니? 꽃을 사랑하고 있는.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이게 물 준다요. 물을 줍니다. The garden. 정원에 이틀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월어는 동사로서 물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비번 봐볼까요? 그 남자 여행하고 있는 사막을 원합니다. 마시기를 많은 물을. 이때 나오는 월어는 여러분 뭘로 쓰였다? 많은 물 명사라고 쓰였어요. 영어에서 반드시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때 나오는 이때 이 월어는 뭐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어인데 A번 문장에서는 뭘로? 동사로 쓰였고 그다음에 뭐요? B번 문장에서는 뭘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거죠. 이거. 이렇게. 자, 구별은 어떻게 한다? 다리와 헤어. 여러분 다 알죠? 명사로서 곰이란 뜻이죠. 하지만 동사로서 여러분 참다 또는 나타란 뜻이 있습니다. 핸드 여러분 손은 다알거 아니에요. 건네주다. 헤드 머리죠. 근데 동사로서 뭐뭇을 향하다라는 뜻이세요. 그 다음에 파이어가 여러분 불이죠. 근데 동사로서 여러분 해고하다, 발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force가 여러분 강요하다, 힘, 이거 약간 좀 어렵죠. face, 얼굴 말고도 무슨 뜻?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land가 여러분 땅 말고 무슨 뜻? 착륙하다. store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장하다, 가게라는 뜻이 있고요. book, 책이라는 뜻다 알죠. 하지만 예약하다라는 뜻.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골프 치러 가다 보면 여러분 booking한다라는 뜻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place, 두다, 장소. 그 다음 브레이크 여러분이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들어봤죠? 식당 같은 데 가면 2시 넘어서 또는 3시 넘어서는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휴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이 여러분 기차 말고 무슨 뜻이 있어?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라스트라는 뜻이 있죠? 마지막 지난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동사로서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13개의 정도가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독해체계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암기시키기 위하여 따로 이걸 문장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여러분. 영어의 힘은 단어입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7개의 문장 정도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네요. 가로채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 룩스가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때 나오는 이 워크는 여러분 걷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년
자, 걷는 학교까지 이틀마다 혼자서 look 보입니다. 행복하게. 이때 이 walk는 동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walk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산책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take a walk 그러면 무슨 뜻? 산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번 봐봅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 will이 조동사예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사로서 fire 해고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남자는 해고할 겁니다. 그 일꾼을 자, 명사 대 아이인지 뭐뭐 하고 있느니 보이는 매우 게으르게 이때 나오는 이 fire는 여러분 동사로서 무슨 뜻? 해고하다. 명사로서는 불, 화재 이런 뜻이 있습니다. 3번 봐볼까요? 자, 그 소년. 자, 야구공을 가지고 있는 had to hand, 건네줘야만 한다. 이때 이 hand가 동사로서 무슨 뜻? 건네주다 이런 뜻이죠. 사람 사물이네요. 나에게 약간의 글러브를 어제. 그 남자. 일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이때 이 hard의 품사가 여러분 여기 적어놨죠. 이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 열심히야. 이 비동사 뒤에 나오면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거든요. 기억을 하세요. 이때 나오는 이 work가 일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hard는 열심히입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일하고 있는 매우 열심히. 이게 동사예요. 자, 노력합니다. 풀려고 그 문제를. 어떤 문제입니까? 어려운.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hard는 무슨 뜻이다? 어려운이란 뜻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5번입니다. Plenty of people. 많은 사람들. 일하고 있는 열심히 in the factory 공장에서 원합니다. have 가지기를. 커피 브레이크요. 이때 나오는 이 브레이크는 여러분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관사어가 있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커피 휴식 이런 뜻입니다. 6번 갑니다. 나의 시계는 이거 명사죠. 보이는 비싸지 않게 is 20 minutes later. 20분 느립니다. 이때 나오는 마찬가지로 이 watch는 여러분 동사로서 보다라는 뜻이 있지만 명사로서 시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 소년 일어난 늦게. 자, 이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 이건 늦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비동사 뒤에 나왔잖아. 그럼 형용사야. 늦은이야. 늦은. 다시요. 자, 그 소년. 일어난 늦게. 늦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야 되는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다로 끝나는 거죠. 늦는다. 학교에. 일주일에 세 번. 여러분, 이게 바로 품사의 전환입니다. 이거 아까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또는 형용사, 부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자리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품사의 전환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いや、これ、静止画面じゃないよ。これ、내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